네, 안녕하세요. 래플감 TV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영상 몇 개를 올려드리고, 영상을 올려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저희가 유튜브를, 축구 리뷰의 형태 이제 유튜브를 하고 나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올리면 저희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 중에서 이제 비교적 질문의 빈도수가 높은 게, 스터드를 잘라서 사용하는 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에 관련돼서 물어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 개별적으로는 영상을 늦게 보시는 분들은, 질문을 올려주시면, 이제 저희 유튜브에 이제 관리자 매뉴얼 같은 데서는 이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쭉 보다 보면, 이제, 사이즈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스터드 관련된 거 좀 문의가 많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전히 포지션별 축구화라는 거. 그러니까 포지션별 축구화를 물어보시면 제 답은 간단합니다. 간단한 게 포지션에 맞는 축구화라는 건 따로 있지 않다. 그러니까 포지션하고 선수의 그 다음에 축구화의 종류는 상관이 없다고 이제 간단하게 답을 드리는 편이고, 그 다음에 스터드 잘라서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2mm를 고르게 자른다, 그 자체는 문제될 건 없죠. 그러니까 스터드를 통 스터드 같은 경우는 2mm 자랐는데 여기 끝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 2mm 잘라낸다, 그래서 크게 문제 생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조구장에서 FG 모델 같은 거를 샀는데 인조구장에 신겨다서 부담스러워서 2mm 잘랐습니다. 그건 뭐 상관없죠. 근데 이제 2mm를 잘라내고 났는데 여기에 끝에 이제 맨 땅에서 싸서 이제 이렇게 빨리 벗겨지거나 하는 경우는 생길 수 있으니까, 인조구장에서 뭐 사용하는 걸 전제로 한다 그러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보는데, 사이즈도 개별적으로 개인별로 이제 워낙 차이가 나는 거고, 근데 발 촉형에 따라서 이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축구화는. 그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주시는 질문인데, 사이즈는 사실은 이제 신어봐서 이제 아는 수밖에 없죠. 근데, 요번 주 이제 제일 재밌는 질문은 하나는 이제 수제 축구화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제 축구화를 만드는 국내 업체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업체명을 밝히진 않고요. 혹시라도 업체 또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영상의 내용과 이제 업체 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수제 축구화가 어떤 의미냐, 이제 그것만 이제 저희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제 국내에는 아직도 이제 수제 축구화를 만드는 곳이 있고, 그래서 본인들의 이제 족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축구화를 신어봤는데 크게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아니면 발에 딱 맞는 느낌 없는 축구화를 신었을 경우에 아마도 이제 수제 축구화에 대한 관심들도 그쪽 쏠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기 전까지는 국내에 축구화와 관련된 카페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게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그런 정보들이 알려져 있는지, 이런 거는 전혀 사실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 스스로 이제 축구화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축구화를 즐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이 이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축구화 중립한지 잘 몰랐었어요. 다만 저희가 그걸 유출을 하는 거는 이제 축구화 리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리뷰들이 이제 영상으로 사실 유튜브를 찾아보는 것도 저희가 이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 아니면 초기에 예를 들어서 올드포츠 같은 데서 이제 축구와 관련된 기사를 그 당시에 이제 썼었으니까 기사처럼 이제 그 내용을 잠깐 보고는 크게 어필하는 내용은 아니구나 하고 이제 그냥 갔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아마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축구와 관련된 카페라든지 아니면 그런 정보들이 공유되는 곳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거기서도 수제 축구화가 비교적 화제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수제 축구화를 신고 어떤 유튜버는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 내용에 되게 웃긴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같이 축구 리뷰하는 훈님한테도 보냈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발에 잘 맞는 축구화일수록 슈팅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는 저희가 축구화 리뷰를 할 때 초창기에 이제
미리 시작을 한 유튜버들에 대해 제가 비판적이었던 게 왜 그 스터드 관련해서 이제 인조구장, FG에서 인조구장 테스트하는 문제, FG를 인조구장에서 테스트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일로별로 이제 뭐 포지션별로 뭐 축구 종류가 따로 있다라든지, 최근에도 아마 그런 영상 계속 올리는 것 같은데, 뭐 공격수들은 이런 축구화를 신는다 자꾸만 뭐 그런 거. 그 사실은 이제 그런 식이면 그 축구화가 공격수용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누가 이런 걸 신고 있다 공격수들이, 그러면 그 대표적인 선수들만 케이스를 본다 그러면 뭐 아 공격수들이 축구화를 신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통계적 의미로 보면 전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뭐 프리미어리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K리그에서도 선수들이 사용한 축구 종류를 분류를 하면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안 되는 것들이 혼재가 되어 있으면 그러한 자료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실상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 축구화를 만드는 브랜드 측에서 사일로에 분류를 하는 거는 축구화의 어떤 특징적 부분,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에게 필요한 어떤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로 충족시키는 쪽으로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축구화는 스피드형이다 아니면 어떤 축구화는 뭐 컨트롤형이다, 어떤 건 터치다, 어떤 거는 뭐죠 프릭션, 그러니까 그 스워브다, 뭐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분류되는 것 뿐이지, 그렇다 그래서 그 포지션으로 연결시켜서 아디다스에서 공격수는 이 축구화를, 수비수는 이 축구화, 이렇게 하진 않죠. 다만 이제 거기에 동원되는 모델들이 뭐 라모스는 수비수이기 때문에 라모스가 TM4로 선전한다 그러면 TM4가 마치 그거인 것처럼, 근데 마르셀로는 예를 들어서 수비수인데 X를 신는데 같은 모델로 쓰이는 살라는 똑같은 모델을 신는다, 그러면 이게 공격수냐 수비수냐 이게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축구화를 가지고 축구화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한다고 하면 그 제품 자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유튜브의 속성상 많은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영상을 만들어서 많은 조회수가 나고 구독자 수가 많으면 그게 이제 돈으로 수익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축구화 하나를 가지고 많은 영상을 만들다 보면 이런저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영상을 만들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무리죠. 그러니까 어떤 축구화가 공격수용이다 뭐 수비수용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하는 나라는 전 세계 한국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고, 소비자들한테 어떤 면에서 보면 축구화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근데 거기에 지금 이제 수제 축구화 문제가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되게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기성 축구화들 브랜드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 그 수제 축구화의 기능을 능가하면 능가했지, 수제 축구화보다 못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발에 잘 맞는 축구화는 사실 찾아보면 얼마든지 족형에 따라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신발의 구조상으로 얼마든지 자기 발에 맞는 축구화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서 내 발에 맞는 축구화를 신겠다 찾아보겠다 하는, 뭐 그 자체는 사실은 그러한 생각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신발을 만들어지는 과정, 축구화뿐만 아니라 일반 운동화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면 이제 사실은 수제 축구화가 더 일반 기성 나온 축구화보다 더 낫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긴 좀 어려워요. 우선 수제 축구화라고 하면 그 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제라는 게 영어로는 핸드메이드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예전에 부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산에 신발 공장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 신발 만드는 과정을, 뭐 제 친구도 신발 공장을 운영을 하게 됐었기 때문에 부품 공장을, 저는 신발 공장 신발을 만드는 가죽 그 회사에 1년 가까이 다녔기 때문에 그 비교적 공정을 잘 아는 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수제 축구화란 말은 정확하게 그 용어 자체도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운동화뿐만 아니라 축구화는 그 공정 자체가 사람의 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노동 집약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인가요? 그 아디다스에서 왜 그 3D 뭐 이렇게 그걸로 지금 프린트기로 뭐 아웃솔도 만들고 하는 공장들, 그러니까 스피드 팩토리라고 그래서 그게 2017년 18년에 미국 아틀란타가 18년인가 2018년에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것보다 1년 전에 독일에서 그 안스바흐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스피드 팩토리라고 그래서 로봇이 신발을 제작하는 거를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오늘인가 어저께 아마 월스트리트 저널인가 어디에 보도가 되면서 폐쇄하는 걸로, 대신에 이제 그 공장을 다른 형태로 아마 그 아시아 지역으로 뭐 공장을 옮길 예정인 것 같은데, 그 로봇 공장에 지금 공장을 폐쇄를 하고 옮기는 이유가, 이를 아디다스 쪽에서는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이제 사업 그 공장 모델 자체가 실패인지 아니면 성공인지,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구조인지 아닌지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어쨌든 간에 그 두 곳의 공장을 운영하는 게 회사 측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성, 아니면 이제 공장 운영상에서 이제 과도한 비용 뭐 이런 문제들이 아마 발생을 해서 결국에는 일단은 독일 안스바 공장하고 그 다음에 아틀란타 공장 폐쇄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아틀란타 같은 2018년에 만들었는데 공장을 1년 만에 폐쇄를 하는 게 되는 거니까, 로봇으로 지금 운동화를 생산한다, 이거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일단은 뭐 성공적이다 볼 수는 없겠죠. 만약 성공적이었으면 지금 당장 1년 만에 공장 폐쇄할 이유가 없었겠죠. 많은 설비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 공장 폐쇄가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신발은 그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고 기술 집약적 산업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산에 있는 신발 많은 공장들, 그러니까 뭐 부산에 있는 신발 공장들이 한 공장에서 아디다스, 나이키, 리복, 뭐 LA 기어 당시에 유명했던 이런 것들 다 생산했었거든요. 부산에 있는 한 공장에서 그 공장들이 다 생산하던 신발이 전 세계에 팔려가는데, 이 공장들이 왜 어느 시점에서 이제 동남아시아, 뭐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왜 공장이 이전됐냐? 그거는 이제 인건비가 상승해서 제품의 생산 원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이제 옮긴 게 뭐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아니면 뭐 베트남 뭐 이런 공장으로 다 옮겨간 거거든요. 키카 앞에 있는데 이 제품도 제가 알기로는 그 태국에서 만들었어요. 키카가 아마 태국에서 공장을 뒀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 요 제품을 생산을 하던 그 진행 담당하던 키카 관계자를 제가 자주 만나서 얘기를, 이 공장 생산 관련된 얘기를 옛날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공장 상황들을 그때 많이 이제 듣고 했는데, 이게 그 노동 집약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수제 축구화라는 말이 일단 틀렸다고 하는 게,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에 있는 그 국내 업체 한 업체에서 수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수제 축구화가 아니라 맞춤 축구화라는 말이 오히려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수제라는 거는 결국 그 공장은 이제 국내에 있는 공장은 한 분이 생산을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뭐 마치 핸드메이드라고 생산을 할 수 있지만 한 분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적은 것 뿐이고, 아디다스나 나이키나 그 축구화를 만드는 공장, 예를 들어서 독일에는 샤인펠트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만 보더라도 축구화를 만드는 거, 아니면 일반 공장에서 이런 키카를 만드는 태국 공장에서 일하는 것들도 공정의 90%가 사람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화는 어떤 경우에도 공장 자동화가 되질 않고 대부분 사람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서 보면 나이키가 그 생산하는 공장은 똑같은 수제 축구화지만 공장의 수제로 만드는 사람이 많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공장에 4,000명, 5,000명이 고용이 돼서 만드는 거고, 지금 국내에 있는 한 업체는 사장님 혼자서 고군분투를 하시고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축구화 자체가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그 국내 업체에서 만드는 그 축구화의 제작 방식은 아디다스나 나이키가 대형 공장에서 만드는 방식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방식으로 기본을 만들 때 첨단의 기계 설비가 조금 더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는 기계 설비를 갖추고 있는 곳이 나이키나 아디다스라고 하면, 지금 국내에 있는 그 맞춤형 축구화를 만드는 회사는
기술적 사람의 손으로 직접 이제 많이 하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작 공정상에서 보면 약간 더 전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덜 진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춤형 축구하라 그래서 지금 그 국내에 제작하는 과정을 보면 예를 들어 사람이 직접 찾아가면 이렇게 발을 재주고 하겠지만 만약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직접 가기가 힘드니까 종이에다가 이렇게 발 모양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발 모양을 그려서 이렇게 그 발폭 그러니까 발 여기 그 중족골하고 이제 그 저기 뭐지 그 밑에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예, 자로 재서 수치를 보내주면 이제 거기에 맞게 가죽을 재단을 해서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어퍼를 뭐 내가 인조 가죽으로 할 것이냐 천연 가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스터드를 뭐 TF로 할 것이냐 FG로 할 것이냐 하면 이제 FG도 예를 들면 라운드형 스터드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해서 비교적 손님이 원하는 주문자에 의한 방식인데 그거는 수제 축구화라는 게 아니라 커스터마이징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용어상으로 보면 맞춤 축구화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면 그럼 그렇다 그러면 수제 축구화라고 했을 경우에 아니면 맞춤 축구화로 했을 경우에 이 맞춤 축구화와 기존의 아디다스나 나이키에서 나오는 축구화랑 비교를 했을 때 발의 핏이 어떤 게 더 잘 되느냐 이제 그거가 결국 관건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국내에서 만드는 그 업체가 만드는 방식은 사실 그러니까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던 70년대 아니면 그렇죠 거의 70년대인데 70년대나 80년대 축구화를는 브랜드 축구화를 우리가 사서 신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키카라는 회사가 본격적으로 축구화를 출시하기 이전까지 대부분은 이제 동대문 운동장 서울에 계신 분들은 동대문 운동장이고 부산에 저처럼 부산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구독 운동장 근처에 있는 그 축구화 전문점에서 축구화를 맞춰 신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가면 이제 발 사이즈를 정하고 대강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만들던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니까 그 초등학교 4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내 업체가 40년 정도 되셨는데 그때 만들던 방식 그대로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기술적 진보라는 거를 기대할 수는 없죠. 물론 그분도 이제 여러 가지 새로 나오는 인조 가죽의 재료가 있거나 하면 그 재료들을 사용을 하셔서 축구화를 제작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그 지금 발을 모양을 갖다 놓고 그린 다음에 가죽을 좌우에 가죽을 다 그 모양을 재서 그려서 길이를 재고 가죽을 재단을 한 다음에 그 가죽을 재단을 하고 인더 라이닝을 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런 로고 같은 것들을 또 붙이고 그 다음에 발을 이 감싸는 형태로 이제 그 재골이라고 하나요? 그걸 골 전체를 이렇게 감싸는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발에 축구화가 핏이 잘 된다고 하면 축구화의 길이와 그 다음에 발볼 전체적으로 발을 랩핑하는 거에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고 내 발이 어느 정도 잘 밀착이 되느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발 길이대로 재고 그 다음에 재단을 한 다음에 신발을 골을 씌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발을 그대로 잘 맞추려면 여기에 있는 중족골 같은 부분이나 중목골이라고 하나요? 그 두 부분의 길이를 재는 걸로 발의 높이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신발 내부 그러니까 토박스로부터 이 안쪽 전체에 대한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일부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 가죽을 그 재골기에 넣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다 당겨서 여기 붙이겠는데 그 방식은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코파 문자를 만들든 아니면 뭐 어떤 축 이 미즈노 모렐리아를 만들든 요 가죽을 씌워서 이 아웃솔을 붙이기 전에 미드솔에다가 1차적으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발에 잘 맞기 위해서는 이 신발에 라스트 단순하게 요폭만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발에 정확하게 맞으려 그러면 내 발 모양과 동일한 라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라스트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가죽을 당겨서 그 텐션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서 부착을 시켜야 되는데 국내에서 만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수제 축구화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라스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달에 정확하게 밀착이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이제 선수 지급용 제품을 만들 때 1mm 단위로 정밀하게 그 모든 걸 재단을 해서 만든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우리는 5단위에서 265, 270 이렇게 말하지만 선수들이 만든 거는 맞춤형이기 때문에 231, 뭐 261, 263, 뭐 예를 들면 오른발 왼발이 다르니까 사이즈가 보통 그렇게 되게 개인들의 그런 식으로 축구화를 제작을 하는데 첫 번째 그 개인의 축구화를 맞춤형으로 만드는데 가장 기본은 뭐냐면 발의 석고 모양을 떠서 거기에 틀에다가 그 라스트 그거를 부어서 라스트를 그대로 그 선수의 발명대로 뽑아내는 게 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뭐 메시가 신든 호날두가 신든 그 축구화 선수들이 신는 축구화도 기본적으로 라스트의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 형태에 이 축구화를 끼워서 어퍼를 덮은 다음에 돌려서 그 다음에 이 축구화를 당겨서 미드솔을 결합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심지어 라스트를 만든다고 해서 발에 완전 밀착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캥거루 가죽이나 그 다음에 인조 가죽이나 우선은 이 자체가 그 요즘 이런 그 뭐죠? 축구화들이 보면 왜 이런 축구화들 뭐 이런 축구화들 보면 지금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이 캥거루 가죽이면 캥거루 가죽 아니면 여기에 사용되는 그 인조 가죽이라도 기본적으로 이 가죽이 일정한 희축성을 가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웨이 스트레치면 양방향으로 늘어지고 4웨이 스트레치면 네방향으로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360도 다른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 가죽이 어퍼가 늘어나도록 하게 만드냐면 그렇게 늘어나야지 굴곡을 가지고 있는 발의 모양에 그대로 밀착이 되는 거죠. 만약 투웨이라고 하면 어떤 소재가 한쪽 방향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그 가죽을 이렇게 씌웠을 때 축구화를 놓고 본다 그러면 이게 투웨이 방식이면 요 가로 방향에만 늘어나는 구조다 그러면 이쪽으로는 맞출 수 있지만 이쪽으로는 못 맞추죠. 왜냐하면 발의 굴곡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밀착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네메시스를 개발을 해서 2웨이에서 지금 4웨이로 가거나 하는 경우에 여기 지금 이렇게 스트레치성이 있는데 이 소재 자체가 이게 랩핑을 시키도록 하는데 랩핑은 단순하게 2웨이 방식으로만 안 되니까 4웨이 스트레치가 되는 소재를 사용해서 발을 랩핑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호날두가 신든 메시가 신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캥거루 가죽을 만든다 아니면 단순한 인조 가죽을 만든다고 하면 라스트 모양에 맞도록 가죽을 잡아당겨서 만들었다고 해서 내 이 축구화의 형태가 라스트 모양 그대로 다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축구화를 선수들이 어느 정도 주기로 빨리 바꾸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축구화를 신고 사용을 하면 축구화는 굉장히 강한 사람의 힘을 받기 때문에 이 발을 통해서 결국 늘어나게 되죠. 그 늘어나게 되면 보통의 천연 가죽이 한번 늘어나고 나면 원상복구가 되지는 않죠. 그러나 이런 4웨이 스트레치나 이런 소재들은 탄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어퍼로 사용되고 있는 소재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텐션이 조절이 되면서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천연 가죽에 비해서 늘어남이 굉장히 덜하고 해서 이제 이런 소재들이 계속 사용되고 해서 이 소재들이 결국 발을 만들기 감사한 쪽으로 지금 그 주가 개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국내에서 수제 축구화라고 제작하는 거를 보면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캥거루 가죽 아니면 뭐 소가죽 아니면 인조 가죽 극세사 인조 가죽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당하게 요 발 높이와 발의 성형 형태를 기본적으로 반영을 하긴 하지만 완벽하게 밀착시킬 수는 없어요. 그 소재 자체들이. 그 다음 제법상으로도 마찬가지. 왜냐면 라스트를 쓰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표준 라스트를 사용을 해서 가죽을 해서 전체적인 틀을 잡고 여기에 나와 있는 중족골과 그 다음 요 저기 토박스 쪽에 있는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그게 성공할 거 있지 모르고 그 다음에 비교적 거기에 맞도록 부착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부착을 시켰다고 해서 그 축구화가 개인의 발에 정확하게 다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어떤 것과 또 관련이 되어 있냐면
어퍼는 발을 재단한 걸로, 예를 들면 이게 가죽이라고 하면 이 가죽을 재단한 걸로 해서 개인의 발에 맞출 수 있다고 치는데, 지금 국내 수제 축구화에 제작하는 것들을 되게 보면 어퍼는 그렇게 어느 정도 발 모양에 개인이 주문한 발 모양에 맞출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아웃솔 플레이트랑 미드솔이랑 인솔은 그 기성품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제 축구화를 만드시는 분이 요 발의 크기에 맞는 형태의 아웃솔과 인솔과 미드솔을 그 발에 딱 맞게, 예를 들어서 265가 아니라 263인 경우에 262, 263을 정확하게 맞춰서 만들어주느냐 안 만들어주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죽을 어퍼를 제작을 한 이후에 어퍼를 가죽을 당겨서 미드솔에다가 결합을 시킨 다음에 이 아웃솔을 부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죽을 재단을 할 때 이미 여기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그 여유를 두고 만들긴 하는데, 만들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라스트가 아니라 어떤 그 조청상으로 관계되어 있는 표준 라스트, 그러니까 여기에 발볼의 골에 대한 것들의 수치가 정해져 있는 라스트 형들이 있는데, 그 형에 맞춰서만 단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웃솔이나 인솔, 미드솔은 5mm 단위로 만들어져 있는 기성의 제품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신발의 전체적인 이 길이, 그러니까 아웃솔 플레이트가 갖고 있는 길이는 개인의 발 모양 정확히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200, 내가 실제로 쟀을 때 260인데 플레이트를 255로 쓴다든지 플레이트를 260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물론 미드솔은 가죽을 가공을 하고 어퍼를 붙이면서 고기를 약간 미세한 가공을 하지만, 결국 인솔도 지금 국내 그냥 기성품으로 나오는 뭐 255 5단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그렇게 5단위로 쓰는 제품을 사용을 하거나, 아웃솔도 거기에 맞게 5단위 5mm 단위로 만들어진 그 아웃솔을 쓴다고 하면 어퍼에 정확하게 측정된 크기와 이 아웃솔 플레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럼 수제 축구화라는 게 의미가 없냐?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은 축구화가 발에 밀착이 되도록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런 네메시스라든지 그 저희가 이제 곧 올리게 되는 X19.1 이런 갖고 있는 우븐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는 우븐 소재가 훨씬 더 발을 다 잘 랩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밀착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이키에서 나오는 뭐 그 뭐죠, 비전이라든지 이런 제품도 마찬가지고, 단순하게 발에 밀착시키는 걸로 본다 그러면 기성 축구화와 브랜드에서 나오는 기존 기성 축구화와 수제 맞춤 축구화를 비교를 한다 그러면 사실 비교하기가 힘들 정도로 기술적으로는 그 브랜드 축구화들이 진보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맞춤 축구화를 신는 게 더 좋냐 안 좋냐, 그거는 개인들이 이제 어떻게 느끼냐인데, 제가 그 19.1인가요? 뭐 그런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축구화 관련돼서 지금 플라시보 효과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브랜드에서 광고를 하고 아니면 일반 유튜버들이, 몇몇 유튜버들이 뭐 이게 여기에는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내 개인의 직접적인 체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체감을 하고 하려 그러면 체감을 하고 그 체감된 것들을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언어 도구들, 그러니까 축구화에 관련된 어떤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갖고 있는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도구들을 갖고 있으면 비교적 이 축구화가 어떻다를 내 스스로 판단하라고 규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일반 유튜버들이 전달하는 걸로만 내가 축구화를 이해를 하고 하면, 실제로 이 축구화가 어떤 영양성이 있다 아니면 뭐 어떤 분이 좋다 안 좋다 하는 것들이 마치 플라시보 효과에 의해서 세뇌되듯이 그 사람들의 뇌리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 유튜버가 이 수제 축구화를 신고 그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축구화가 발에 잘 맞으면 맞을수록 슈팅의 정확도가 높다. 제가 그 유튜브 축구 리뷰 영상들을 보면서 제일 의아해 느끼는 게, 왜 하나같이 슈팅을 하죠? 그리고 축구화를 신고 나서 하나같이 슈팅을 하고 가마 차고 그 다음에 무회전 킥을 하는 걸 보여주면서
축구의 성능을 테스트하는데 실제 경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킥의 70, 80%는 인사이드잖아요. 인사이드 킥이고 인사이드 트래핑이고 그런 거를 안 보여주고 아니 왜 다 슈팅을 때리는 걸 보여주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전히 그러니까 축구의 성능이 슈팅을 때리기 위한 것이냐 그건 슈팅을 때리는 거는 예를 들면 한 선수가 한 경기당 터치수가 만약에 50회다 50회면 그 중에서 슈팅을 때리는 건 1, 2회고 나머지 뭐 50회 중에 48회 뭐 40회 이 정도는 대부분 트래핑과 패스로 연결되는 과정들인데 그럼 축구의 성능을 테스트하려 그러면 그걸 해야지 왜 슈팅에만 집중을 하냐 이거죠. 그 모든 영상이 그냥 무회전 킥이다 뭐 아니면 가마차기다 그래서 공이 휘어져 가는 거를 보여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축구화가 발에 잘 맞으면 슈팅이 정확도가 높아진다. 근데 그러면 맨발로 차면 슈팅이 제일 정확하나요? 그 말이 안 되죠. 축구화를 신는 이유는 축구화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발에 보호가 되거나 발에 그 축구화를 도움을 통해서 통해서 우리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기술을 동일하게 구상할 수 있는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축구화를 신는 건데 만약에 발에 잘 맞을수록 발에 잘 밀착이 되고 축구화가 내 발과 정확하게 일치할수록 킥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그게 말이 될까요? 그러면 맨발로 축구화를 안 신고 그냥 운동화를 신고 그 밑에다 축구화 스파이크만 붙여서 신으면 킥력이 더 킥 정확도가 높아지나요? 대개 킥의 정확도라는 거는 공의 어떤 부위에 내 발의 어떤 부위가 어느 정도 정확하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그 킥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타겟이 내가 공을 보내야 하는 타겟이 목표 지점이 있다고 하면 그 지점에 동일한 높이와 동일한 속도로 계속 보내기 위해서는 공의 특정한 부위에 나의 발의 특정한 부위가 계속해서 똑같은 상태로 힘이 가해지면서 맞았을 경우에만 계속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거는 공의 움직임, 공의 방향, 공의 위치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타겟의 위치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내가 가해지는 힘의 크기나 그 다음에 발에 받는 부위가 매번 동일하지 않거나 하면 동일한 결과를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화가 내 발에 잘 발에 완벽하게 잘 맞아서 공을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훈련에 의해서 일정한 감각을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도록 훈련이 돼서 저 부위에 저 이 거리에서 그 목표까지의 거리와 그 거리에 보내기에 필요한 스피드 내가 원하는 스피드가 있고 그 스피드와 그 공을 해서 회전력을 얼만큼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은 수학적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의 성질 그러니까 공의 바람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다음에 그라운드와서부터 목표지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그 다음 바람은 얼만큼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 그 다음에 그 거리에서 내가 원하는 스피드로 어느 정도의 커브 스워브를 줄 것인가 하는 거는 내 발의 감각에 의해서 익혀진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지 축구화와 발에 잘 맞다 안 맞다랑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유튜브들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뭐 유튜브의 내용을 축구와 관련된 리뷰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모르고 그냥 자기 개인의 소감이나 느낌으로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수제 축구화를 가지고 얘기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제 축구화는 발의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추는 데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겪는 거는 족형과 그 다음에 발의 발볼이 좁다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발볼이 좁다 넓다 그럼 발볼이 좁으면 그 축구화를 안 신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나치게 좁으면. 근데 단순하게 이 발볼이 뭐 그 좁으면 발이 저림 현상 생기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게 중요하지만 길이도 굉장히 중요하죠. 길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발끝이 남느냐 안느냐 또 제가 한 가지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발볼 어떤 특정 축구화를 꼭 신고 싶어서 발볼을 맞추기 위해서 길이를 희생하는 경우인데 저는 절대로 그러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건 결과적으로 보면 안 맞는 축구화 이게 안 맞는 축구화이고 그 축구화를 신으면 결국 축구화가 늘어나면서 발볼이 맞아 떨어질 정도가 되면 여기 길이가 앞에 나와서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신을수록 밀착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신을수록 제 발과의 괴리감은 더 커진다 이거죠 축구화가. 그랬을 경우에는 그 축구화를 똑같은 축구화를 재구매해서 신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왜냐면 어차피 결론적으로 보면 이 축구화는 발이 잘 안 맞는 걸로 결론이 날 테니까.
그래서 족형과 그 다음에 내 발의 형태와 축구화의 라스형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를 점점점 우리가 많이 따져봐야 된다고 제가 이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제 축구화를 만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그 만드는 방식에서 조금 더 진보하려고 그러면 라스트 개인의 라스트 형태로 만들지 않으면 그나마도 발에 밀착이 되거나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키카 같은 경우에 라스트는 이 일본 축구화들이 대개 이제 중고등학생 뭐 2,000명, 3,000명씩을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라스트형의 평균값을 낸 다음에 이런 축구화를 만들거든요. 그걸 만들면 웬만큼은 다 맞출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끈이 있고 그 다음에 가죽에 늘어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볼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뭐 볼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 동일한 발 크기에서 최대 늘어날 수 있는 발에 고려할 수 있는 크기가 하더라도 이게 1cm 이상 넘어가진 않거든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축구화에 라스트를 만드는 게 크게 어렵진 않죠. 형을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 기존의 기성 축구화, 기성 운동화 아니면 기성 구두들이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일정한 라스트를 만들어서 평균적인 값을 구하면 웬만큼 다 맞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전문 축구화 같은 경우는 결국 길이 대비로 요 족형 같은 것, 그러니까 발볼을 잘 고려를 하고 족형을 맞추면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축구화를 스스로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축구화를 선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어볼 수 있는 것이 워낙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매를 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지 모르지만 뭐 주문을 한 다음에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안 맞으면 불편한 점이 있으면 돌려보내면 되니까 그리고 다른 축구화 찾으면 되니까 그게 만약에 이제 뭐 배송료가 들고 배송료가 아까워서 못하겠다 그런데 축구화를 샀다가 신고 만약에 안 맞으면 더 큰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축구화 선택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점을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국내에서 그 수제 축구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뭐 이런 축구화들 아니면 푸마에서 나오는 이런 기성 축구화들 미즈노 축구화들 이게 뭐 미즈노 공장에서 만들든 아니면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만든 요 한 단계 아래급이든 그건 기본적으로 다 사람 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뭐 미즈노의 그 오사카 공장이나 뭐 아식스 공장 이런 데서 만드는 과정들을 다 봐도 똑같아요. 똑같고 그 자체가 어떤 기술적으로 더 진보된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죽과 그 다음에 어퍼와 아웃솔을 결합시키는 기계 이런 데서는 기계적으로 어떤 진보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사용되는 접착 성분이 더 개발이 돼서 더 강한 좋은 성분이 개발이 됐다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축구화를 제작하는 방식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네메시스 뿐만 아니라 X 곧 올라가는 X 제품 X19.1 제품에서도 뭐 언급이 되지만 최근에 아디다스나 나이키 특히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 지금 네메시스나 X 같은 경우는 소위 발의 밀착성 부분에서는 기존에 지금까지 어떤 축구화들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이게 지금 17.1인가요? 벌써 2년 전 나온 모델인데도 지금 이렇게 발을 넣어서 손을 넣어서 이렇게 움직여봐도 여기 지금 여전히 그 이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탄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이제 천연가죽 축구화들 천연가죽 축구화 푸마에서 나오는 것들 뭐 원 같은 경우도 이런 축구화들도 스트레치블 레더를 쓴다 그래서 가죽 자체가 일정한 그 신축성을 갖도록 그래서 신축성을 갖게 되면 처음에 신었을 땐 다소 타이트한 느낌이 들더라도 결국에는 발의 성향성에 있어서 유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발에 잘 맞을 수도 있죠. 다만 길이와 관련된 문제는 내 발의 족형이 뭐 내가 엄지발가락이 많이 가장 많이 튀어나왔느냐 아니면 두 번째 발가락이 더 제일 많이 튀어나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발 모양이 완전히 이렇게 일직선이 되지 않으면 여기 손가락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여기에 만약에 가죽으로 덮어씌우면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분에 가죽이 걸리면 그 나머지 부분에 일정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발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축구화 끝에 발이 닿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닿기만 하면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생기는 작은 공간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신었을 때 어떤 축구화가 밀착이 되면서 끝이 딱 닿으면서 발에 잘 맞으면 이게 축구를 하면서 가죽에 약간씩의 늘어남이 생기기 때문에 그 늘어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핏이 강화되죠.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엑스플라이입니다.
이 아식스 엑스플라이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뛰어난데요. 예. 이 축구화는 제가 이게 255 사이즈지만 운동을 처음에 시작을 딱 하기 위해서 축구화를 신으면 굉장히 타이트해요. 이 앞에 완전히 딱 발가락이 닿아서. 근데 신고 10분 정도, 5분에 10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딱 맞아요. 딱 맞고, 그리고 딱 맞는 순간에서는 발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이건 맞춤형 축구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 발에 발볼 상에서도 큰 문제가 없고 길이 상에서도 처음 딱 신으면 약간 작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결국에는 운동을 할 때는 이렇게 밀려나가면서 여기에 있는 코끝, 그러니까 슈즈의 끝, 이 아웃솔 플레이트의 끝보다 실제로 보면 이게 조금 더 발이 움직이게 되면 더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딱 맞거나. 그러면 이 정도에서 발에 잘 맞출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수제 축구화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내 발에 잘 맞는 축구화를 찾는 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거기 실패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특정 브랜드에 대한 선호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축구화가 아디다스 아니면 나이키인데 내 발에 만족시켜주는 게 키카라고 하면 키카를 과연 선뜻 사겠냐 이거죠. 처음 축구화를 사시는 분들이. 물론 많은 축구화의 경험을 거치신 분들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축구화가 이런 거구나 하면 주저없이 키카를 사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키카를 살 것이냐 나이키를 살 것이냐 그러면 핏감에 약간 키카가 더 만족스러운 핏을 준다고 하더라도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과연 이 키카를 살까요? 아니면 약간 불편하더라도 그냥 폼이 나는, 아니 디자인이 멋진, 아니면 호날두가 신는 축구화를 살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가지 축구화를 신어보면서 수제 축구화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수제 축구화를 내가 한번 신어보겠다고 하더라도 과연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수제 축구화라는 게 그게 정말 내 발에 완벽하게 핏감을 주고 완벽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축구화 아니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하나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드렸지만 축구화는 포지션별로 축구화가 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피드가 강조되고 터치가 강조되고 컨트롤이 강조가 되고 그 다음에 어질리티가 강조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현대 축구 선수에서, 현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현대 축구화에 아니면 축구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고 축구화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에요. 다만 축구화에서 하나의 어퍼가 정해지면 그 어퍼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들이 있고 그 축구화를 설계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축구화에서 필요한 컨트롤, 터치감, 스피드, 어질리티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축구화는 사일로로 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사일로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어떤 축구화의 특성이 강조가 되는 거지 그렇다 그래서 그게 그 축구의 특성이 강조됐던 것들이 선수의 포지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축구 선수들 아니면 프로 선수들이 아마추어보다 축구화에 대해서 진짜 알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 선수의 현재 뭐 프로 예를 들면 K리그 10년 차도 아니면 EPL 10년 차라고 하더라도 축구화 자체를 더 잘 알아서 본인 아마추어들보다 더 좋은 축구화를 선택을 해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할 때 축구화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축구화에 대한 거는 축구화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아는 거지 단순하게 신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브랜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신으면 그 축구화에 대해서만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 축구화는 신어보지는 않으면 모르죠. 나이키 계약 선수가 아디다스 신을 수 없으니까 아디다스 축구화에 대해서 정보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나이키만 신어야 되니까 호날두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호날두는 뭐 큐럴 베이퍼 말고는 남의 축구화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건지. 그러니까 흔히들 선수들이 신는 축구화가 선수들한테 개인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축구화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발에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축구화를 몇십 년 동안 수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해본 바로는 결국 부지런히 사서 신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점점점 이 소재가 바뀌고 테크놀로지 바뀌면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 기존에 신는 축구화들 현재 만족스럽게 몇십 년 동안 축구화를 신으면서 결과적으로 그
도착한 종착역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축구화들과 새 축구화들이 나오면 새 축구화들은 굉장히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축구화를 평할 때 기존의 이 축구화보다 이 축구화가 더 좋냐 안 좋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한 축구화에 오래 익숙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새 축구화들에 대한 느낌은 이 축구화를 처음 신어서 계속 사용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하고는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비교군이 있긴 하지만 한쪽에 집중돼서 그 특정한 감각을 내가 요구를 한다고 하면 여러 축구화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내 발에 맞는 좋은 축구화를 찾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적응을 해서 만약에 잘 적응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적응을 거치는데 결국 적응이 안 되면 그 축구화는 못 신는 축구화가 돼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이 그 어려운 점인데 그 과정은 뭐 저도 지금도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축구화를 많이 알고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신어봤다고 하더라도 새로 나온 축구화를 신어서 와 정말 좋다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10개 그 해에 만약에 10개를 구입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두 켤레만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크게 만족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화 그래서 축구화 선택이 어려운 거고 종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민은 많아지지만 결국 어쨌거나 내 발에 맞는 축구화를 찾기 위해서는 많이 신어보고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해답을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형태의 수제 축구화로는 그 니들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축구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신어보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해보시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보시는 쪽이 좋다는 입장이고요. 물론 그렇다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그 수제 축구화 그분이 40년 이상 해오셨던 업적을 제가 폄하하거나 아니면 그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품질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는 수제 축구화라는 정확한 의미 그 다음에 그 수제 축구화가 갖고 있는 제품의 한계와 특징과 그 다음에 기성 축구화를 비교를 했을 때 그 비교군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더 나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기술적으로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비교를 좀 설명드렸던 거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저희가 특별한 업체를 뭐 비하하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축구화 선택에 있어서 어쨌든 수제 축구화를 고려 중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수제 축구화에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